문혜모입니다. 이번 주는 개인적인 일로 너무 바빠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작품집 만든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차분히 앉아서 그림 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토요일은 다가오고 마음이 급해져서 이번 한 주는 건너뛸까 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허둥거리는 마음으로 책상에 앉으니 역시 집중이 잘 안됩니다. 쥐어짜는 기분으로 그림 한 장을 꾸역꾸역 그려냅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기다리셨던 분들이 배신감이라도 느끼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허둥거리다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원래는 작품집도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포장 과정에 사소한 문제들이 걸리적거려서 한 주 늦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꼭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제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걸 그려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청하시는 모든 걸 그려드리기에는 너무 무리지만 일단 요청을 받으면 머릿속에든 마음속에든 저장을 해두나 봅니다. 꽤 오래전에 모카포트와 커피잔을 그려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 이제서야 그리게 됐습니다. 저도 커피를 엄청 좋아해서 댓글을 읽는 순간 막 커피향이 머릿속에 그려졌었습니다. 막연하게 이미지만 그려졌지 구체적인 형상이 떠오르지를 않아서 미루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갑자기 그 요청이 생각나서 몇몇 이미지들에 눈길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이미지들 중에 정물처럼 놓여진 것들보다는 당장 커피향이 날 것만 같은 느낌이 좋아서 커피포트에서 커피를 따르는 이미지를 골랐습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 이런저런 커피를 많이 마셔봤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서너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정 마실 커피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믹스커피도 마시기는 하지만 커피에 다른 게 섞여 있는 걸 워낙 싫어해서 크림이나 설탕이 섞인 건 잘 안 먹습니다. 이렇게 예쁜 모카포트에 커피를 끓여 마시는 게 너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워낙 번거로운 걸 싫어해서 쉽게 시도하지는 못합니다. 집에서 먹는 커피는 캡슐 커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기계를 예열하는 잠깐의 시간만 기다리면 최상의 맛은 아니더라도 늘 일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좋아하는 카페에서 사먹는 커피만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이런 가을에는 은행나무가 보이는 커다란 창이 있는 카페에 앉아서 간간이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마시는 향이 진한 커피가 최고의 커피인 것 같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 햇살이 비추는 탁자에 앉아서
여유로운 시간과 커피를 즐기는 건 누구에게나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